이렇게 속전속결로 메가서울 정책을 꺼낸 건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한 총선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많죠. 김기현 대표는 선거 전략 아니다, 주민 의견 들은 거라고 강조했는데 정작 과거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류정화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2019년 당시 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가 뒷받침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경제 공동체 구상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세 지역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자체장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난 당대표 경선 당시엔 민주당의 대선 전략 아니냐며 사실상 김경수 전 지사를 겨냥했습니다. 특정인의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 아닌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이었다며 절차도 문제 삼았는데 김 대표가 추진하는 메가서울 역시 복잡한 행정 절차에 더해 야당 협조까지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계속해서 무슨 퍼포먼스만 진행되더라. 김 대표는 오늘 메가서울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총선 전략 아니냐는 지적엔 선을 그었습니다.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겠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메가서울이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대표는 오늘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